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못 배우고 키가 작다고 가난한 관상이 아니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얼굴과 체상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못 배우고 키가 작다고 가난한 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례로 한번 이게 맞는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중국 분이십니다. 이름은 난춘휘이라고 정타이 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은 57세고 키가 165에 중학교 중퇴입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이 구두 수선 이런 걸 하셨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난춘후이 이분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현재는 개인 재산이 약 1조 245억이라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죠? 이렇게 성공하기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의 상이 어떻길래 이렇게 성공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웃고 있는 얼굴이죠. 이분의 얼굴 중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이 좀 크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게이 두꺼비입니다. 이 난춘후이는 두꺼비 관상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 살펴보실 때 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제가 동물에 비해서 관상을 평하는 무령관상은 이 축이 되는 게 눈입니다. 눈이 닮으면 그 해당 동물의 무령을 타고난 것입니다. 눈이 약간 딱부리 눈이죠? 약간 돌출된 그런 눈입니다. 그러면 두꺼비상을 타고나게 되면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두꺼비상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꺼비란 동물은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두꺼운 것이 특징입니다. 매끄럽지가 않죠? 울퉁불퉁합니다. 아주 생긴 거는 아주 작게 생겼는데 살집이 굉장히 많죠? 행동은 굼뜨지만 사냥할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뛰어가는 것보다 엉거멍거리 걸어갑니다. 하지만 사냥할 때는 아주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눈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마치 딱구리 눈 같습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눈이 좀 크면서 이게 돌출된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두덩이, 전태궁이 볼록 솟아 있습니다. 두꺼비는 팔다리가 짧고 통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팔다리가 짧고 전체적으로 살집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두꺼비는 제복의 상징입니다. 원래 두꺼비는 옛날부터 길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상을 타고나게 되면 이렇게 제복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부위를 한번 보십시오. 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갖고 재산이 1조 245억 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볼에도 살이 많죠? 전체적으로 살집이 좋습니다. 키는 작으면서 체격은 좀 살집이 있어가지고 좀 땅땅합니다. 이 난춘후이가 두꺼비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복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무령이 좋다고 무조건 잘 살고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노력을 덧붙인다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귀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무령관상입니다. 오늘은 못 배우고 키가 작다고 가난한 관상이 아니다. 즉, 이런 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